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맥스고요. 코드번호 03669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10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다른 부수적인 거 말고 거의 뭐 매출의 100%라고 할 정도로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이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이 스마트홈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뭐 집안에 뭐 냉장고 뭐 이런 뭐 전등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 집안에 불이 다 꺼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스마트홈 시스템의 뭐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맥스가 어제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을 한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어제 왜 이런 급등을 보였냐면 바로 이제 유력 또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현재 이제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화두를 또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맥스가 CCTV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CCTV 관련주로 해서 이재명 정책 수혜주로 좀 편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했던 발언들 중에서 과거에 했던 뭐 무상교복이라든지 뭐 무상급식 이런 시리즈가 있죠. 무상급식, 무상교복, 뭐 이런 시리즈들. 그래서 뭐 급식 관련주에서는 뭐 한국 패키지나 뭐 이런 것들이 정책 테마로 엮이는 상황이고요. 교복 관련해서는 형지 엘리트나 이런 종목들이 정책 수혜주로 엮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교복 관련주들도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보였고 형지 엘리트나 이런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보인 상태에서 좀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새로 엮인 이 CCTV로 좀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런 정책주들 뭐 공약 가능성 있는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제 막좀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거래량 크게 한번 터트려주고 오늘은 거래량 없이 제한적인 파동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 어제의 상승이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추세 전환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하락했었던 이 주봉의 흐름에서 어제 이 60주선을 위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서게 되면서 저는 이 하락 추세에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 이후에 또 대선 전국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또 내놓는 이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20% 정도 가까이 상승했었던 모습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조정 없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올라갔을 때 추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두 번 정도 눌러주는 조정이 나온다면 그거를 좀 공략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봉 하나 내지 두개 정도 좀 떨어진다면 지금 구간에서 음봉이 하나 내지 한두개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섞어주는 요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겁먹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활용을 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시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격적으로는 한 3,700원 정도는 좀 지켜주는 선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대량의 거래량 오늘은 좀 쉬어가는 가운데 거래량이 좀 많이 위축돼 있죠. 그래서 요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어제 전고점을 돌파해서 종가가 형성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한번 정도 음봉 하나 내지 두개 떨어지면 요거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될수 있는 부분이고 재료의 연속성도 감안해서 봤을 때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뭐 형제 엘리트 이런 무상 교복이나 무상 급식 쪽에서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엮인 이런 CCTV 관련주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기술적으로는 3,700원 근처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앞으로 뭐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좀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